무슨 미용실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요. 유학까지 갔다 와서 뭐 조만간 자기 가게 하나 뗄 거래요. 거기다 새파랗게 젊은 데다가 그냥 성격도 활달하고 그냥 기억이 짝이 없대요. 아이고 그만. 남의 집 얘기 그만하자고. 그래요 그래요. 뭐든지 자꾸 보면 좋죠. 선이 고마워요. 자꾸 봐요. 나쁜 인간. 그 사이에 또 선을 봤어? 아, 이 사람은 난 아무 소리도 아니었어. 아, 선은 자네처럼 교육 잘 시켰으면 이런 일 없잖아. 자네처럼 그냥 엉뚱한 소문 내는 바람에 우리 집이 얼마나 뒤숭생숭 온 줄 알아? 아, 설령 그 영순이 아가씨가 맛을 몇 번 봤든, 남자하고 무슨 문제가 있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. 자네 교육 똑바로 시켜. 맞아. 동생이 나쁜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닐 거예요.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줘서 지금 더 좋은 교수를 만났잖아요. 맞아. 아이, 또 선본 그 아가씨는 어때요? 싸사이 아가씨, 말도 마라. 얼마나 사람 기분 잘 맞춰주고, 얼마나 사람 기분 좋은 얘기 하는지, 그 여름에 입는 그, 저 모시처럼 아주 가실가실해. 이 친구 아주 홀딱 빠졌구만. 아, 그럼 대체 왜 남의처럼 문제를 거들먹거려요? 함부로 남의 험담하는 습성 고치란 말이야. 대충 끝난 문제도 나중에 복잡해지게 되잖아. 시력이라. 응? 아이고 이거 사 정신 사나워.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렇게 낑낑거리는 거예요. 아 그냥 생각 좀 하느라고요. 이 머릿속이 복잡하다고요. 안녕하세요. 남이야. 아 여기 누구요? 유부님 미용실 그 후배 남이지? 응? 네 유부님.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. 아이고 뭐 그렇지 뭐. 남이야 우리 말이야. 저 방으로 들어가자. 방으로. 아이고 사 더운데 방에는 뭐하러 들어가? 내가 들으면 안 될 말이라도 있어, 응? 맞선 본 남잔 연락도 통 없고 전화도 안 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. 저 그래서 동구 오빠 만나러 온 거야? 연락이 안 되니까 올 수밖에 없지. 군청에 전화했더니 3일 휴가 냈다고 하던데? 동구 씨가 의외로 무뚝뚝한 면이 있다? 저 뭐 그게 매력이긴 하지만. 저기 남이야. 사실은 있잖아.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. 어머! 내 정신 좀 봐. 그래도 명색이 처음으로 집에 인사 가는 건데 빈손으로 왔네. 언니 뭐 구판장에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지? 저 남이야. 네가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. 이거 저 진짜 맞선이 아니고 대리 맞선이야. 저 일이 그렇게 됐어. 뭐라고요?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? 대리 맞선이요? 남이야 내가 널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. 동구 오빠가 하나도 부탁하길래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. 미안해. 유분 언니 영순아, 아내 있냐? 아, 네, 아버지. 은수가, 너 음성이 왜 그러냐? 아니, 은수가. 아니, 왜 이러냐? 술을 왜 마셔, 은수가, 응? 아버지가 남기신 거 제가 다 마셨어요. 술이란 게 이렇게 좋네요. 아무것도 겁 안 나요. 막 용기가 생겨요. 아니 여자가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는겨? 어? 영순아 너 정말 왜 이래? 저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세상이 온통 유지경 속이거든요. 영순아 진짜 정신 좀 차려 인수가.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. 똑바로야. 똑바로 얘기할 거예요. 영순아! 야, 영순아! 남씨. 미안해요. 난 유분이가 다 얘기한 줄 알았어요.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어요? 남의 대리맞선이나 보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보였냐고요?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. 사과했잖아요. 그거면 다예요? 그걸로 끝난 거야?
무슨 남자가 이래 정말? 심한 어른들 속이고 나도 속이고 저번에 선봤다던 그 여자까지 속인 거잖아요. 아니 그건 그렇지만요. 그럼 나중에라도 해명을 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거 아니에요. 제가 꼭 이렇게 찾아야 되겠어요?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? 자기 혼자만 아무 일 없음 그만이에요? 그게 남자예요? 난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가슴 설렜는지 몰라요. 없는 옷도 이것저것 골라 입고 거울 속에 내 얼굴, 내 모습 수십 번 들여다봤다고요? 그런 내 상상 안 해봤어요? 미안해요. 잘못했어요. 남씨 말이 다 맞습니다. 저희 집에서 오골계를 따로 기르거든요. 그래서 이 어르신 삼계탕에 드시라고 잡아왔습니다. 아이, 태빈 자네 몰라? 덕산 황련장 영순왕 아씨 아버지? 아니 왜 몰라. 아, 근데 저희 집은 어떻게 오신가? 감사합니다. 아니 황련장. 어르신. 자네가 어쩐 일이야? 아이고. 안녕하셨습니까, 어르신. 참으로 오래한 마일세. 자,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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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받아. 아니, 저분은 왜 또 찾아오신 거니? 자세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신데요. 그렇지. 아이, 사람. 편히 좀 앉아. 아, 이제 그 어르신 댁 가고 사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. 그 혼인이라는 게 말이야 다 인연이 있는 법이야. 아유, 그러면요 제 딸 자식 좀 귀엽게 봐주세요. 대충 들으셨겠지만. 아유, 그, 자넨 참견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. 우리 영순이가 그 웬일인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 애가 이번에 그 맞선을 본 건 처음이에요. 결혼하지 않고 양계장에서 내 일을 돕겠다고 하는 걸 겨우 다 잃었습니다. 이제 결혼 못한 과년한 딸을 데리고 있는 애비로서는 이제 맞선을 보자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? 더군다나 후암 중리 과수원댁 둘째 아들이라니까 아, 눈이 번쩍 했습니다. 아, 거기다가 그저 또 군청에 다니고 있고요. 면장을 지낸 반 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인연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. 저 근데 말이야 이봐 황면장. 예 어르신, 제 딸이 그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좀 봐주십시오. 그래서 이번에 퇴짜를 맞으면 다신 맞선도 안 보고 결혼도 안 할 겁니다. 고등학교를 나와서 저희 양계장에서 줄곧 파묻혀 살아왔습니다. 제 처가 저 세상을 간 뒤론 우리 살림도 도맡아 하고요. 그 녀석 덕분에 제가 양계역으로 돈도 좀 만졌습니다. 이제 제 소원이라면은 제 딸년이 시집을 가서 아주 말썽 없이 잘 사는 겁니다. 어르신 부탁이에요.